이런 금리 상승세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하루 평균 30채도 채 안 됐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수준인데 쌓인 미분양도 4만 가구를 넘겼습니다. 이 내용은 최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3년 4개월 만에 80선이 무너지면서 79.4를 기록했습니다. 집주인은 저렴하게 팔려는데 매수자는 좀 더 지켜보는 눈치 싸움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내내 서울 아파트 170만 채 중에 단 856건만 거래가 됐습니다. 하루에 30채 정도만 사고 팔렸다는 얘긴데 이는 1년 전보다 8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국 매매 거래량도 9월까지 41만 7천 건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거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28% 하락했는데 이는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 천여 가구로 2년 만에 4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기존 재고주택 가격이 계속 급락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의 메리트도 떨어져서 미계약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속될 경우에는 입주 지연 같은 문제까지 확대돼서 나타날 우려도. 한편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20만 5천여 건으로 전달보다는 9.8% 줄어든 가운데 6개월 연속으로 월세가 전세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